스타팅 라인업 살펴드리겠습니다. 먼저 홈팀 수원입니다. 노동건 골키퍼, 백스리 고명석, 민상기, 구자룡, 미드필더 홍철, 박형진, 송진규, 최성근, 신세계, 최전방에 한희건과 타가트를 세우는 이임생 감독입니다. 오늘도 성남의 스타팅 라인업 김동준 골키퍼, 백스리 연재훈, 임채민, 임승겸, 미드필더 서범인, 공민현, 문지환, 이재원, 박원재, 전방에 에델과 김현성 투톱 세우는 남기일 감독입니다. 주심의 현실이 울렸습니다. 수원 삼성과 성남FC의 22라운드에서의 맞대결 전반전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재훈이 반대쪽으로 넘겼습니다. 헤딩! 다시 한번 헤딩이 조금 약하게 맞았습니다. 김현성 선수가 이제 저런 능력이 있으니까요. 이 부분을 또 확실하게 살려야겠습니다. 186cm의 김현성 선수입니다. 높이와 파워를 가진 김현성인데 홍철 선수가 끝까지 그래도 김현성 선수가 자유롭게 최민 선수가 중앙에서 든든하게 버텨주는 상황인데요. 자, 타가트 쪽으로 볼이 갔습니다. 타가트 1대1 대결에서 이겨내면서 한이건 쪽으로 찔러줍니다만 대각선으로 빠르게 쇄도하지 못했던 한이건입니다. 없다 보니까 물론 에델이 다섯 골을 기록은 하고 있지만 자, 홍철이 거두지 못했습니다. 에델 따라갑니다. 다시 홍철이 잡아내서 거두는 뒤에서 일단 잡아놓고 중앙 쪽으로 연결 뒤로 흘려줍니다. 가슴 트래핑 슈팅 때리지 못했습니다. 서범이 오른발 살짝 내줬고 서범인 선수가 오른발로 슈팅을 시도를 합니다. 김현성 선수가 1차적으로 쪽볼을 잘 지켜낸 이후에 들어오는 서범인에게 서범인의 슈팅이 정확하게 연결이 되진 않았습니다. 여기서 오른발을 시도를 했는데요. 이번 시즌 득점 없이 도움 3개를 기록하고 있는 서범인. 앞쪽에 수비가 있었기 때문에 김현성 선수가 슈팅으로 가져가지 못했고요. 연결을 했습니다. 어제 경기에서도 네. 서울과 전북 경기 무려 6골이 터지면서 수준 높은 경기들을 양 팀 펼쳤는데 잘 빠져나왔어요. 공민현 수비 두 명 앞에 두고 자 공민현 굴절! 공민현 오른발로 슈팅 굴절되면서 코너키로 연결이 됩니다. 순간적으로 본인 스스로가 수비 두 명 앞에서 오른발 슈팅 시도했지만 수비 벽에 맞고 코너킥이 선언이 됐습니다. 시즌 한 골을 기록하고 있는 공민현 선수인데요. 울산전 결승골의 주인공입니다. 아무래도 성남도 득점을 기대할 수 있는 선수들은 에델이나 김현성, 뭐 공민현 선수도 득점이 올 시즌 한 골밖에 없긴 하지만 네. 이 세 명 쪽에서 득점이 좀 만들어내야 일단 든든한 임채민 선수가 돌아왔기 때문에 수비에서 이제 중심을 잡아주고 임승겸 선수가 잘 연결했어요. 공민현 자 넘어집니다. 반칙이 선언이 됐습니다. 자 라인 바뀐가요? 자 일단 1차 아 다시 한번 페널티킥을 네. 찍었어요. 페널티킥을 선언을 합니다. 일단 1차적으로 공민현에게 연결되는 볼. 공민현 네. 선수가 드리블을 상대 수비 앞쪽에 잘 친 이후에 뒤쪽에서 파울이 이루어지면서 페널티킥이 주어졌습니다. 맞습니다. 에델이 여기서 일단 볼을 지켜냈고 네. 에델이 공민현에게 잘 밀어줬네요. 그리고 빠르게 자, 공민현 선수가 왔는데 페널티 에어리 안쪽에서 일단 민상기 선수를 네. 등에 지고 공민현 선수가 볼 쪽에 경합이 빨랐습니다. 빠른 상태에서 뒤쪽에서 좀 파울이 이루어졌다 보고 페널티킥 일단 주어졌습니다. 네. 밀었냐 하는 이 동작에 대해서 김용호 주심이 VAR을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무리한 힘을 가해서 공민현 선수가 여기서 넘어졌느냐. 온필드 리뷰를 거쳐서 자 여기서 아 그대로 페널티킥이 주어지면서 민상기 네. 선수에게는 퇴장을 선언을 했습니다. 네. 페널티 박스 안쪽에서 파울이 이루어졌다 보고 페널티킥에 민상기에게는 경고를 줬지만 VAR을 확인한 이후에 파울을 당한 지점은 페널티 박스 밖. 하지만 이 명백한 득점기의 방해로 인해서 민상기 선수는 경고가 취소가 되고 퇴장이 주어졌습니다. 성남의 프리킥 에델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왼발! 벽을 뚫지 못했습니다. 김현성이 슈팅을 시도했습니다. 그리고 연재훈이 살짝 미끄러져 오른발로 크로스 올립니다. 헤딩! 살짝 뒤로 코스를 비껴서 벗어납니다. 오랜만에 좋은 찬스를 얻은 홍철의 슛! 왼발 슈팅. 홍철의 시도를 해봤는데요. 크로스바를 넘어갑니다. 강한 슈팅보다 좀 코스를 노리는 슈팅을 시도했는데 슈팅한 이후에 본인이 또 머리를 감싸지면서 아쉬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정말 연패를 끊어낼 수 있는 크로스가 올라왔습니다. 살아있어요. 넘어갑니다. 공민현 안쪽으로 몸으로 다시 막아내고 있는 신세계. 선반전 추가 시간 2분을 줬습니다. 0대5로 진행되고 있는 수원과 성남. 코너킥 올라옵니다. 헤딩! 골! 드디어 머리에서 선택골을 만들었습니다.
약속된 장면에서 서범원의 코너킥을 임채민이 오늘 경기 첫 번째 골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선제 골. 팀의 중심 임채민 선수가 만들어내면서 전반 끝나기 직전 수적인 우위 속 결국 선제골을 성남이 만들어냈습니다. 1대0이 됩니다. 공격은 창의적으로, 수비는 조직적으로, 세트피스는 약속적인 부분을 강조를 하는데 임채민이 꽁충 뛰어오르면서 헤딩으로 본인의 올 시즌 첫 번째 골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자신의 리그 마수거리 골을 연패 빠져있는 이 상황에서 임채민 선수가 만들어냈습니다. 성남의 임채민이 해결을 해나요? 주심의 슛이 울렸습니다. 1대0 성남이 수적인 우위 속에서 앞서가면서 전반이 끝이 납니다. 자, 피스를 흘리면서 후반전이 시작이 됐습니다. 진영이 바뀌어서 성남이 왼쪽에서 오른쪽, 그리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수원이 공격을 펼치겠습니다. 빈상기 선수의 전반은 퇴장, 수원이 한 명 부족한 상황으로 경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형재 왼쪽 측면에서 따라서 중앙으로 넘겼습니다. 한의건 쪽으로, 이번에는 밀어내는 상황이었는데요. 김광영이 자칫 위협할 뻔했었던 성남입니다. 오히려 수비 수자가 좀, 선수 수자가 좀 한 명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수원이 후반전 시작하자마자 계속해서 공격들의 찬스를 좀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공격 포인트로서도 본인의 가치를 나타내고 있었는데. 네, 자, 바운드를 맞춰서 김현석 따라갑니다. 자, 헤딩 떨어지는 볼. 노동근 골키퍼가 바운드를 잘 맞췄습니다. 아주 탄탄하게 지켜가면서 후반전 계속해서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오! 오, 이게 또 진기명기 또 나올 뻔했습니다. 순간적으로 노동근 선수가 네. 최성근에게 준다는 볼이 네. 아까 좀 정확하게 맞지는 않았는데 네. 순간적으로 킥하는 척하고 동료에게 주려고 했는데 네. 이게 잘못 맞으면서 자칫하면 김현승의 발끝에 연결이 될 뻔했습니다. 부상 위험도 있습니다. 다 같이 짧게 박은익요. 박은익요! 슈팅 시도를 했는데요. 저럴 기회인데요. 자, 김현성이 돌아섰습니다. 빠져나왔어요. 김현성. 자, 줄 것을 확인하죠. 왼발! 본인이 직접 마무리! 김현성. 본인이 왼발의 슈팅을 강점을 가진 선수다 보니까. 여기서 일단 정말 깔끔하게 잘 돌아섰고요. 자, 왼발 안고 있습니다. 헤딩. 자, 박은익요. 세도를 하면서 자, 박은익요. 살아있어요. 살아있습니다. 내가 끝! 발끝 살아있음을 증명해 보입니다. 1대1 동점을 만듭니다. 지금 수원의 모든 선수들이 나와서 타가트 선수의 득점을 축하를 해주고 있습니다. 한 명 부족한 상황에서 타가트가 골을 만들어냈고 자 골을 만드는 과정에서의 어떤 이제 상황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성남 선수들이 어필을 했던 그런 모습이 있었거든요. 일단 1차적으로 성남에서 완전히 이제 볼을 클리어하지 못하고 여기서 일단 바운드 된 상황에서도 박형진. 박형진의 크로스 반대쪽 그대로 넘어갔습니다. 자, 홍철! 역금을! 자, 박형진. 홍철이 쓰러져 있는데요. 자, 그대로 경기 진행시켰습니다. 자, 왼쪽 측면 빠져나옵니다. 잘 연결됐어요. 한의권. 좋습니다. 한의권. 일단 여유가 있습니다. 줄 것을 확인한 다음에 1대1 대결에서 한의권. 한의권에 한번 더 쳐보면서 한의권 두 명, 세 명이 앞에 있습니다. 마지막 결정이 조금 늦었네요. 오른쪽에 최병찬. 최병찬의 오른발 크로스 올라갑니다. 헤딩! 그대로 통과했습니다. 날카로운 헤더 슈팅을 시도해봤던 김현성. 김현성의 머리에 맞지는 않았지만 1대1 동점으로 첫 번째 맞대결은 성남의 극적인 골로 2대1로 홈에서 승리를 거뒀는데요. 최병찬 살아있어요. 최병찬 살아있습니다. 최병찬 뒤로 내줍니다. 슛! 슛! 골! 공민현 동점의 균형을 깨뜨리면서 다시 성남이 앞서나갑니다. 최병찬이 어렵게 살려낸 볼 들어오는 공민현에게 공민현이 행운에 따른 골로 인해서 다시 한번 2대1로 앞서나가고 있는 성남입니다. 자신의 리그 2호 골, 1호 골 결승골로 만들어냈던 공민현 선수인데요. 2호 골도 결승골이 될 수 있을지. 자, 공민현 선수가 골을 만들어내면서 정말 멀티골 간절히 원했었는데요. 여기서 일단 이 볼이 고명석 네. 선수가 제대로 처리되지 않았고 최병찬이 들어오는 공민현에게 공민현의 슈팅이 수원 선수 발에 맞고 굴절이 되면서 오늘도 결승골의 사나이가 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빨리! 정직한 슈팅이 됐습니다. 김동준 골키퍼 가슴팍에 안깁니다. 길게 넘겨주면서 왼쪽으로 한 번에 국민이 정확히 볼 잡지를 못했고요. 주심의 휘슬이 울렸습니다. 성남이 수원에게 2대1 승리를 거두면서
3연패에서 벗어나고 승점 3점을 가져갑니다.